습니다. 미국 NBC 방송의 투데이 쇼에 출연해서 뉴욕을 춤사위로 들썩이게 했습니다. 뉴욕에서 도인트 특파원입니다. NBC 투데이 쇼 야외 무대. 싸이의 젠틀맨 공연이 시작되자 맨해튼 록펠러 플라자를 메운 1,500명의 관중들이 이내 흥겨움에 들썩입니다. 싸이의 공연에서 빠지지 않는 춤 배우기 순서. 투데이 쇼의 진행자들은 일명 시건방 춤을 배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. 이어진 강남스타일 공연. 관중들의 환호와 열광에서 아직도 식지 않은 강남스타일의 인기를 실감하게 됩니다. 작년 9월에도 투데이 쇼 공연을 가졌던 싸이는 이번에도 다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. Koreans among the crowd and tonight, I mean this morning as well, so let me say this one more time, 대한민국 만세. 공연을 보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든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. I really like his goofiness. He's just always like high energy. He's like an entertainment to the max on stage. 싸이는 다음 주 ABC 방송의 인기 토크쇼에 출연하는 등 미국에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.